백스윙을 하고 나서 앞을 쭉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으로 몸을 많이 사용해 줍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쳐보시면 좋은데 네. 공 없으시죠? 네, 없. 네, 그럼 갈까요? 네. 네. 아, 공 갖고 다니면 네.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한번 놓치면 안 되죠. 갈까요? 아, 안 되죠. 네. 구독과 검은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파스를 좋아하는데 내리막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당겨지는 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리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리막 심하고 앞에 물 있고, 물? 저 장애물, 또랑. 항상 내리막에서 주의할 점은 이 시선인 것 같아요. 시선. 이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스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어드레스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목표물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물. 아, 그러면은 네. 대표님께서는 내리막이지만 네. 목표물을 뭐 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렇죠. 내 시선에 맞춰서 보신다. 좋은 네. 팁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자꾸 당겨지는 샷이 나와서 저는 항상 오른쪽 핀의 우측으로 한 5m 정도 우측을 조준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걸 이 볼을 내가 임팩을 할 때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팁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핀에 제가 한번 먼저 쳐볼게요. 핀보다 우측을 보고 5m 정도 시선이 공이 맞을 때까지 들리지 않도록. 굿샷. 굿샷. 오, 잘 쳤어. 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지금 생각한 대로 샷이 잘 됐어요. 네. 자, 그럼 대표님은 시선을 그러면 네, 일단 밑이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키높이에 맞춰서 키높이 쳐보도록. 아, 좋은 팁인데요. 와! 오! 들어가겠어요. 이 팁 좋다. 이렇게 되니까 시선이 자꾸 아래로 가면 자꾸 당겨지는데 그렇죠. 팁 굉장히 좋다. 예, 네. 네, 아주 좋아요. 스윙이 또 경직이 돼요. 이 시선이 밑으로.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님.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티를 조금 높이거든요. 내리막. 조금 높게. 네, 조금 높인 내리막에서 다음에. 조금 높게. 네. 그 다음에 척추각을 생각하고 저 들리면 안 되니 네 좋아요. 두 가지 오 굿샷 스윙 좋고요. 들어갔죠? 오 감사합니다. 아, 그 팁 저도 내리막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선 맞추기. 그거는 정말 필수예요. 저 항상 그래서 시합 때도 네. 막 당겨지는 샷 나와서 저는 우측을 조준을 했는데 시선을 바꾸면 아주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0발 오르막 퍼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막이고 약간 좌측으로 휘일 것 같아서 항상 발걸음을 세고 어느 지점에서 휘겠다라는 걸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한 이 정도 오른쪽 한 홀컵 3개 정도 우측 지점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긴 퍼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습 스윙을 항상 이렇게 오른손을 먼저 이렇게 굴려봐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던지면 내가 이 감으로 치면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거리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어깨 지점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두고 스탠스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했었던 오른손을 이 정도 거리감만 생각하고 퍼터를 하는 거죠. 오, 좀 짧았네요. 제가 먼저 후라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대표님, 대표님 내리막 퍼터. 내리막 심하다.
어, 이거 굉장히 심한데요? 예.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대표님? 퍼터 잘하시는 저희 대표님. 이럴 때는 또 한 가지. 네. 또 비밀 또. 어, 팁, 대방출. 비밀 팁이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어, 내리막이 심할 때는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퍼터의 가운데 중심이 아닌. 토. 토 쪽. 예. 끝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스피드가 그렇게까지는 빨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 스피드가 좀 줄어들겠네요. 네. 네, 토 쪽으로 맞춘다. 심할 경우에는. 네. 퍼터의 중심이 아니고. 토 쪽. 토 쪽으로 친다. 네, 네, 아주 좋아요. 느낌으로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네. 와우. 어, 그래. 그래도 이 내리막 네. 너무 심했어요. 네. 네. 토 쪽 중요한 네. 팁이죠. 아, 문프로님 버지 찬스. 오르막 슬라이스죠. 문프로님 이런 네. 거 어떻게 하세요? 슬라이스니까 슬라이스. 에임을 봤던 그대로 저는 조금 넉넉하게 봐요. 슬라이스 퍼터는 네. 조금 과감하게 좌측을 보는 편이에요. 네. 왼쪽 끝을 보겠습니다. 아, 오, 아 오늘 계속 짧네요. 오르막이 너무 심했어. 네. 어우, 오늘 성적 좋은데요? 굿팟. 네. 굿팟. 이렇게 내리막이고 좌측 해저드. 저는 이런데, 이런 코스 좋아해요. 전 드로우 구질이랑 약간 우측 하트 도로 쪽? 그러니까 IP 중앙보다 우측 편 보고 그냥 드로우로 친다 생각하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하트 도로를 보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을 보지 않고 좀 저 먼 산, 봉우리를 네. 보고 스윙을 할 거예요. 네. 우측 보고 봉우리 네. 보고 드로우. 전 드라이브 할 때 이 회전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등을 완전히 저 그린 방향으로 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쳐볼게요. 와우. 오, 생각한 대로 잘 갔어요. 오, 굿샷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보고 가운데 중앙 보세요. 네. 중앙 보시고 제가 여기서 완온을 누렸을 텐데 완온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볼까요? 네, 네 헤저드를 넘겨서 자 뒷바람 어 그럼 바로? 네 바로 네. 한번 좀... 아 이게 공이 잡히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는 핀이요? 일단, 네 일단은 그린을 노리는 것보다는 네 어 헤저드 우측에 있는 헤저드를 노리고 네 약간 드로우를 쳐서 그러면 우측에 헤저드 편을 보고 드로우 고질로 네 네 핀을 공략 네.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조금 더. 거리 충분했어요. 오. 어, 정말 장타예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린 주변에 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 핀 우측편인 것 같아. 아, 아주 좋아요. 시작. 저는 베프로랑 똑같이 어, 우측을 보고 치겠습니다. 우측 보죠? 네네. 산 봉우리. 네. 리듬 한번 보여주시죠. 아, 눈숙현 말을 못하겠는데요. 오, 와. 시원해요. 역시 프로님은 치고 나가는 스윙 아주 좋아요. 배우고 싶은. 여기서 분위기가 딱 하와이인데? 그러니까. 알로하. 알로하! 해야지. 프로님, 110m, 왼발이 낮아요? 네. 제가 어려워하는, 여기서는 아, 어떻게 치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공을 오른쪽에다가 두고, 오른발? 네. 오른쪽에 두고, 트러블샷은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손목에도 힘을 빼고, 가볍게, 퉁! 어, 퉁! 우측발에 두고, 퉁! 퉁! 퉁퉁! 오오 오, 진짜 굿샷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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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려웠는데요. 어, 보세요! 아 이거네요. 퉁! 퉁! 아 아주 좋아요. 저도 한 100m 내리막. 저는 지금 문프로님 같은 경우 핀 바로 보셨어요? 아니요. 핀... 좌측?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핀이고 약간 우측에 붙어 있으면 뭐 물론 지금 거리가 길지 않아서 거의 핀을 바로 보지만 방클럽은 반드시 크게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사가 거의 없어서 핀보다 한 5m 정도 크게 친다라는 생각으로 쳐볼게요. 그리고 짧은 아이언일수록 저는 왼발에 체중을 실어두고 움직임 없이 척추각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샷! 샷! 나이스! 네, 조금 당겨졌는데 뭐 이 정도면 좋은 샷이죠? 네. 오, 대표님. 대표님 온댄 것 같은데요? 공이 없네요. 네. 어프로치네요. 네. 오, 어프로치 버디. 아니죠, 이글이네요. 오, 대표님! 그린 옆에까지 다 왔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아, 장타예요. 이런 어프로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무조건 넘깁니다. 아, 해저드. 네. 이거 해저드 위협적이야. 무조건 넘깁니다. 넘기시고? 네, 넘기는 마음으로 치겠습니다. 넘기는 마음으로.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오! 아, 해저드 좀 의식하셨죠? 네. 좀 컸어, 캐리. 네, 뒷다리 칠 것 같았어.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좀 타이트하게 해요. 이게 이런 데서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불안하면, 이런 게 생겨. 잡혀버리는. 그래서 백스윙을 최대한 내가 여기가 40m면, 40m를 보낼 수 있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백스윙을 해요. 그래서 딱 이 정도면 이걸 다 쳐야지만, 40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백스윙을요, 정확히 딱 내가 크게 넉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40m에 백스윙을 하고 나서 앞을 쭉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으로 몸을 많이 사용해 줍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쳐보시면 좋은데. 네. 공 없으시죠? 네, 네, 그럼 갈까요? 네. 네. 아, 공 갖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맞아요. 한번 더 치면 안 되죠. 갈까요? 아, 안 되죠. 네. 배프로님, 이거 남의 집 온 데네요. 지금 저희가 조금 롱퍼터를 보여드리려고 좀 긴 곳에 갖다 놨어요. 아하! 남의 집 원입니다. 네. 100m였는데 이렇게 올까요? 아. 그러면은 우선 롱퍼터. 저 옛날 생각나요. 옛날에 전 롱퍼터에 항상 이 생각이 나요. 상상력을 펼쳐라. 이게 그냥 인간의 그냥 생각만으로는 이런 거를 가까이 붙이기가 쉽지 않다. 본능을 많이 살려라. 이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발자국이고 슬라이스 좀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슬라이스로 휠 거야. 그래서 휠 지점을 일단은 보고요. 공을 본 상태에서 내가 너무 스트로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롱퍼터는 이렇게 손목을 좀 부드럽게 해요. 그렇다고 손목을 이렇게 쓴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헤드로 시계추처럼 이렇게 약간의 손목의 부드러움을 이용해서 헤드를 던져준다라는 느낌이죠. 먼저 슬라이스 좌측을 먼저 보고요. 헤드로 부드럽게 손목을 이용해서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저 어때요? 나이스. 남의 집 온인데 갖다 붙이셨습니다. 아니, 슬라이스가 아니었나 봐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경사를 잘 못 봐요. 거리감, 거리감 좋았죠. 네. 롱퍼터는 뭐 거리감 중요하니까. 네, 저희 대표님. 네. 네. 자, 버디 찬스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디. 네. 예. 그린이 조금 무거웠는데 네. 좋습니다. 저녁이 돼서. 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제가 이번에 버디 네, 해보겠습니다. 버디 보여주세요. 박수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오르막 버디 퍼팅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보여주세요. 아쉽다. 아쉬운데, 네, 프로님, 맞아요.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오르막 퍼팅은 홀컵이
여기 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문프로님처럼 뒤에 있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좋습니다. 나이스 파.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좋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쳐볼게요. 헤드를 살짝 닫아놓고 오! 샷. 세게 맞았어요. 오! 세게 맞았어요. 네, 더 빵하세요. 더! 우와! 오, 정말 멀리 갈 것 같아요. 온데이슈도 있습니다. 잘했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네. 힘들었나 봐. 네. 아, 문프로님 이거 세 번 좋다. 이거 세 번, 세 번 힘차게 하고 여기서 네. 빵! 빵! 포인트는 빵이야, 빵이야! 빵! 오!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정말 많이 갔을 거예요. 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았죠? 아, 열, 이번에 열렸어요. 열렸어요. 앞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닫고 치면은 한 20m는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오, 잘 갔죠? 오, 나이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70m 정도 되는. 이거 어렵죠.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공 위에 헤드를 두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거는 혼자 뭐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아, 많은 프로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 네, 책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대표님 개발한 거래. 개발한 거고 싶다.